먼저 드라이버 샷 그럼 네, 한번 볼까요? 샷.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자, 소리도 경쾌하고요. 또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딱 있어요. 네. 굿샷. 전체적으로 이미지 선수는 이제 드로우샷을 구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적인 샷 패턴이 다 드로우샷이에요. 네. 다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스탠스 너비를 보면 꽤 일반 선수보다 넓게 쓰는 모습 볼 수가 있고. 제가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. 네. 와, 지금 240 미터 정도 나갔어요. 저희 앞에서 하나 더.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240 치려고 또 세게 치게 되죠. 그러다 이제 밀리는 공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멘탈 측정 네.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 모두 정확해서요. 네. 굿 스윙. 아, 참 멋있습니다. 이제 저는 정면에서 보고 있잖아요. 네.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일 텐데. 정말 경쾌한 스윙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장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. 장타에서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.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타를 치려면 티를 높게 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민지 선수 티 높이 한번 볼까요? 티 높이. 티 높이 보면 이렇게 클럽 갖다 대면 거의 그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. 드라이버 윗부분에 딱 거의 공의 윗부분이 맞는 굉장히 낮은 탄도를 쓸 때 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아니요. 그냥 내가 편안한 곳에 놨어요. 편하게? 네. 그러면 우리 그 뒷바람 불 때 좀 멀리 친다고 할 때 네. 그때는 일반 선수는 뭐 티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민지 선수 그냥 똑같이 치나요? 아니면 높게 놓는 편인가요? 아니 똑같이 나요. 똑같이 나요? 왜냐하면 네. 내 보호플랫이 원래 조금 더 높이 뜨는 편이라서요. 네. 네 조금 더 아니, 그냥 네, 똑같이. 네 똑같이. 다시 한번 클럽 한번 그대로 한번 되면 보세요. 네. 그냥 클럽 안에 공이 쏙 들어가 있어요. 네, 제가 보는 쪽에서는 공이 거의 안 보일 그쵸? 정도예요. 그 정도 높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본인 탄도가 평소에 높기 때문에 굳이 티를 높일 필요가 없다. 그럼 낮은 샷 칠 때는요? 낮은 샷 칠 때도 똑같아요. 네. 그냥 이민지 하면 이퀄 똑같아요. 네. 심플이에요. 심플. 심플. 그렇군요. 그러면 높은 탄도 샷 보여주세요. 그러면 이때는 공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 그런 게 있나요? 네, 약간 프런트풀에다가 조금 더 하고 왼쪽에다가 네, 하고 좀 업스윙으로. 그럼 업스윙을 할 때는 어떤 셋업을 바꾼 다음에 업스윙을 해요? 아니면 칠 때 바꾸는 거예요? 아니요. 셋업 할 때요. 셋업 할 때. 네. 일단 공은 볼 포지션 좀 앞으로 가면 저절로 이렇게 스파인 앵글이 조금 더 눕혀지니까요. 이거조차도 공을 바꾸면 그 공에 맞추려면 저절로 만들어진다. 네. 이야, 맞아요. 그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한번 다 이해하실 겁니다. 네. 약간 어깨가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러면 공이 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번에는 낮은 샷. 네. 낮은 샷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요? 안쪽으로. 네. 네. 쪽으로. 그러면 또 셋업도 그렇게 또 조정이 되고요. 하고 스윙할 때 약간 네. 리스트를 좀 더 안 쓰려고. 네. 손목을 좀 덜 쓰면서. 네, 조금 이렇게 a little bit more.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디 스윙이 되는 느낌으로. 네. 아까 말했던 투게더. 네. 같이 가려고. 스핀이 덜 먹으니까요. 조금 더 낮게 하고 러닝이 더 되니까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공이 낮아졌어요. 자,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민지 선수가 장타를 왜 치는지가 궁금하잖아요. 본인이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요? 지금 한 93 93 94 마일 정도가 나오는 거죠. 네, 네.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 정도가 나오는데 네.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이민지 선수 보면 스윙도 안 커요. 네. 그런데 멀리 치는 비결, 남들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죠. 네. 어떻게 크게 스윙도 크게 안 하고 몸도 많이 안 움직이는데 장타가 나냐?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? 하체를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. 움직임이 많이 없으니까 코일 같은 게 되게 잘 되고요. 네. 하고 코일 백스윙 되면요, 그냥 이렇게 코일을 딱 팍 풀어버리는. 네,